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퇴근길 대부분 지역에 비가 잦아들었고요. 남부지방만 오늘 밤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도 비구름이 지날 텐데요. 주로 비가 내리겠지만 산간지역은 눈으로 내리겠고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지역은 모레까지 최고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아침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이 2도, 전주 대구 5도, 부산 7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10도, 광주 13도, 대구 부산 11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주 후반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